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련 법과 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금융위는 이어 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. 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돼 왔습니다.